보시면 파란색 있죠? 아, 얘처럼?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이거 파랗죠? 아. 여기 보시면은 작년 봄에 나온 거고, 근데 2년산, 3년산, 4년산 쭉 올라가는데, 이 정도 되면 4년 이상 넘었을 거예요. 올해 되면 이 채색이 돼요. 이렇게 더 아. 대나무가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요. 약 한 달이면 다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단단함의 정도를 보고 베어야만 하는 거죠. 대나무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 대나무 작품? 예, 예, 예. 그럼 이걸로 어떤 작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나무 병풍. 병풍? 네, 병풍 8폭짜리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대나무로 병풍을 만들어요? 예, 예. 우와! 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와, 기대돼요. 예, 대나무 병풍? 예, 예. 말만 들어서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 따라가봤습니다. 아니, 병풍을 당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 그럴 수도 있죠. 병풍을 만드는 데는 토치가 등장했는데요. 대나무를 그을려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짙은 녹색이 되더니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대나무가 말리면 버려져 버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제 커피 색깔이 한 번 더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작품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적당히 구워야 색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던데요. 아니, 이거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약간 지금 색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소질이 있으시니까 어째 내 수제라고. 진짜요? 이거 뭐예요? 대나무가 터졌습니다. 수제자 하지 말래. 어머. 이게 너무 열이. 네, 가해져서. 어떻게. 절대 안 되겠다고 대나무가 터져버렸네요. 얘기는 틀렸네요. 그게요. 정말 보기는 쉬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나무 예민하군요. 그래서 이번엔 만드는 걸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선 하나를 그을 때도 정성이 가득가득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면 대나무를 쪼개는데요. 정말 일정한 크기로 쪼개서 이어붙이면 평면의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8쪽 병풍인데요. 지금 한참 작업 중이시죠? 기가 막히군요. 네. 집안 곳곳에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품들로 가득했는데요. 대나무를 직접 잘라서 굽고 조각하기까지 그간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두 이곳에 서려 있었습니다. 야, 이런 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하면 담양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나무 조각가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많으시겠어요. 대나무 옷이 뭐 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밥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바구니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대나무 조각도 있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국민들 와서 한 번씩 보시면 힐링도 되고, 또 보람도 있고,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